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거리 테스트 해보죠. 여러분, 그냥 오늘 카메라 테스트하러 나왔어요. 옆에서 지금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조종기 아니에요, 여러분. 카메라예요. 너는 미니3로 가야지. 예? 저도 거리 테스트를 참가합니까? 너는 미니3로 거리 테스트를 가는 거지. 반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바타로 해볼래? 제가 미니3로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바타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바타의 세계로 오십시오. 아이, 자꾸 양걸려, 이거. 아니, 지금 카메라 찍고 놀라고 했더니 왜 저를 갑자기... 됐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럼 목표 지점을 잡으셔야죠. 직진! 에이, 여기서 딱 직진. 봤을 때 저거, 저 아파트? 저 노란색 아파트. 그래, 노란색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오기. 여기에서 저 노란색 아파트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소리가 크니까 적어도 100m는 올라가고 가자. 너무 낮게 나르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해. 자, 이륙 준비. 이륙. 갑시다. 우와, 우와. 자, 이륙 준비. 이륙. 갑시다. 우와, 우와. 아바타로 거리 테스트를 해봅니다. 아바타는 DJI의 다른 드론들과 다르게 2km로 나왔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죠. 그래서 아바타는 DJI의 다른 드론들과 다르게 FCC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양표보다 1km를 더 갔습니다. 3km까지 갔어요. 사실 더 갈 수도 있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서 돌아왔습니다. 50%를 남겨놓고 돌아온다면은 만약에 저전력으로 강제 착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거리 테스트 할 때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FPV 드론이지만 센서 드론처럼 높게 멀리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테스트해준 요미곰한테 감사합니다. 15% 남았네요, 배터리. 추가로 미니3 프로 초점 불량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케어 리프레시로 미니3 프로 본체를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초점이 맞았다가 바로 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JI 본사에 연락했더니 녹화본이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드론에 녹화된 영상에서 정상적으로 보인다 해도 이거는 엄연히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증세가 있으면 DJI에 연락해서 교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정확하게 초점이 맞았을 때 멈춰봤습니다. 이 상태로 돼야 되는데 바로 풀려버리죠. 근데 저번에 바라님이 그 산에서 찍으셨을 때는 500m만 넘어가도 얘가 화면이 나가고 이랬는데 맞아, 맞아. 그 저 해킹을 하고 나니까 3km까지 화면이 끊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두 칸 아래로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화면이 끊기진 않았습니다. 우선은 미니3는 여전히 해킹 같은 거 필요 없고 굉장히 잘 날리는 기체고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개활지에서 지금 3km까지 날아갔다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해킹은 필수인 것 같아요. 해킹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날아갔을 겁니다. 오늘은 영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유진님하고 그 구글을 같이 보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게 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송에 들어가면 파일럿하고 시청자가 나오거든요. 전송, 파일럿, 시청자. 예, 예. 바라님은 아, 파일럿 녹화 좀 할게요. 녹화를 하고 전송에 들어가서 파일럿에 파일럿 밑에 내리면 방송 있죠.
방송이 끄기로 돼 있고 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켜기. 켜기가 안 돼요. 이런 안타까움이 왜 안 되지? 지금 아직 지원 안 하나 봐요? 아니면은 구글 툭딜이 될 아닌데? 우선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누가 봤던 말던 그거가 되는 건데 활성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찾아봐야겠는데요? 한번 이륙을 시켜보고 해볼게요. 또 될지도 몰라. 자, 이 상태에서 전송, 방송. 아, 안 되네. 안 돼요? 네. 설정을 한번 볼게요. 지원을 안 해주나 보다. 방송하기가 활성화가 아직 안 됐나 봐요. 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볼 수는 있죠. 휴대폰으로 보시는 방법은 구입했을 때 같이 준 USB C타입하고 A타입 연결하는 걸 꽂아주고요. 집에서 남아도는 이런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연결되는 케이블이면 돼요. 나 왜 이렇게 충전도 안 해놨냐. DJI Fly 이 앱을 실행시키고 그냥 꽂기만 하면은 바로 고플라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화면을 옆에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녹화 시켜볼까요? 아, 녹화 해놓은 거예요. 오늘은 영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까미필님하고 가계정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가계정님은 이번에 그 아바타 구입하신 거 강풍 테스트 하러 오셨고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 그리고 까미필님은 아바타 체험 한번 해보시려고 오셨어요. 편하게 비행하시고 파일만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파일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눈 위치 예. 이거고 돌려서 초점이고 예. 양쪽을 맞추셔야 돼요. 안 맞추면은 어지러워요. 오늘 오전에 유진님하고 같이 비행하고 비가 한 차례 확 왔어요. 아, 이거 타임랩스 찍으면 멋있겠다. 잠시만요. 다 됐어요? 네. 자, 오른손. 아, 그리고 이륙하고 착륙은 네. 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륙하고 착륙할 건데 요게 네. 좌회전, 우회전 요렇게 돌리는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그러고 요게 나가는 거요. 아, 악셀 네. 아래 보면은 밑으로 가고 위에 보면 위로 가고. 아, 예. 자, 다 됐어요. 안전속성인데. 착륙할 때는 제가 또 착륙은 시켜줄게요. 네. 그리고 좌회전 앞으로 안 가요. 누르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도는 거야. 거기에서 쓱 누르면은 가는 거죠. 가면서 저쪽으로 가면 나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쪽으로 해서 넓은 데로 한번 이렇게 날아가 보세요. 이렇게 날아가시면 됩니다. 아. 어때요? 너무 신나네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지럽진 않으세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저는 엄청 어지러웠는데. 근데 어지러울 것 같긴 해요. 이거 자체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바타에 고프로를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프로? 고프로 저기 있으니까 한번 달고 한 번 더 비행해보세요. 고프로를 사용하니 풀업 소리가 현장감을 살려줘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워서 운전이 쉽진 않았습니다. 미래 사회에 온 것 같아요. 꼭 지금 네. 양쪽에서 내가 앉은 장사꾼이고 자 VR 체험해 보실 분 이리 오세요. 자 100만원 자, 첫 드론으로 써도 괜찮아 보여. 나는 네 맞아요. 첫 드론으로 쉬워가지고 워낙에 네. 직관적이라서
내 생각에 미3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미3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가 아니라 그냥 움직여져. 모션 컨트롤러라는 게 띄어팔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전 제가 생각하는 필수였네요, 이게. 그렇죠. 진짜 좋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가지고 나왔으면 더 인정하는데. 맞아. 버튼 누르면 플립 되고 막. 네, 맞아요. 버튼 뭐, 누르면 무시 돌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나요, 불어요. 지금 잘 비행이 되나 몰라. 기체 SD카드 포맷 맞죠, 이거? 네. 그러고 나서 저장 공간을 그 SD카드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 전원장치를 SD카드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바꿔야 돼요.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많이.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주셔야지. 네. 됩니다. 아, 이때까지 그렇게 됐구나. 나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륙됐을 때 녹화되는 거, 그거는 켜놓으시는 게 진짜 좋아요. 네, 켜놨어요. 네. 확실히 전파가 진짜 안 끊이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좀만 넘어가면 약간 살짝 그 우는 게 약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업데이트 그 하니까 확실히 진짜 이거 필수 같네요, 이거는. 네, 필수야. 여기는 지금 안테나도 안 열고 하고 있네. 안테나도, 안테나도 열지 않고 하고 있었어. 근데, 네. 이게 재밌긴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바타가. 에이, 좀먹겠어. 아, 갔다 올게요. 잠깐, 거북이 모드. 아, 근데 너무 그 터널 아니에요. 뜬데도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젠장. 아, 근데 두 번 통과했거든요? 아, 세 번 하려니까 힘드네. 야, 그거를 통과했다고요? 참 대단하다, 진짜. 용감해요.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용감해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용감해져, 이게. 되게 신기해. 나는 아바타 네. M모드를 안 쓰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반쪽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진짜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거. 사람들도 너무 편하게 하고 나도 편하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진짜 별거가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셨잖아요. 지금요? 네. 네, 모션 컨트롤러가 워낙 직관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 없죠. 모션 컨트롤러는 연습이 필요 없어요, 진짜. 네.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쭉 당겨주기만 하면 좀 나가니까. 근데 확실히 바람에는 밀리네. 저 광고 아닙니다. 정말 좋아서 그래요. 까미님은 이제 첫 경험에 대한 얘기를 저기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무조건 아이 또 떨어졌어요. 무조건 사야 되겠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어디 이번에? 아까 잘 냈는데 어디에 떨어지셨는데? 저하고 미끄럼틀이요. 또 들어갔어요? 에? 또 들어갔어요? 에, 아 역시 사람 역시라는 게 다음 역시 좀 무모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되게 천천히 들어가서 천천히. 그래도 거기가 쉬운 게 아닐 텐데 절대. 그래야 연습 되지 않을까요? 어이구야. 가세요 올게요. 다시 오세요. 아 너무 멀어. 어이구, 기우뚱이. 시작부터 기우뚱이. 쭉 와서. 안녕.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빵빵, 이거 총 쏘는 거 없나? 평평, 평평. 평평, 아이고, 도망갔다. 고프로 때문에 이거 위험한데. 우와! 옆으로 지나가서, 우와! 내가 이거 몸으로 한번 부딪혀볼까? 몸으로 한번 부딪혀. 뿅뿅뿅뿅뿅. 뿅뿅뿅. 달려가시죠. 뿅뿅뿅. 오지 마세요. 뿅뿅뿅. 뿅뿅뿅뿅뿅뿅. 막 쏘. 정말. 제가. 위쪽으로 약간 늦춰가지고 살짝 고프로 쪽에 부딪혔을 거예요. 부딪혀도 어휴 무모한 짓을 했다. 아니 매번 무모한 짓을 아니 너무 그렇게 말하면 매번 무모한 짓을 하시네. 그건 맞지만 아니 또 영상 또 뽑아 들었잖아요 제가.